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. 공정위는 지난 12일부터 KB국민, 신한, 하나, 우리 등 4대 시중은행에 대한 2차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.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이 과점 체제의 폐해를 줄이라고 지시한 후 이뤄진 직권 조사입니다. 지난 1차 조사 때는 NH농협과 IBK 기업은행이 포함됐지만 2차 조사에는 4대 은행으로 범위가 좁혀졌습니다. 공정위는 은행이 예대금리나 고객 수수료 등을 단합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